라디오에서 난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어, 재밌나 물어보고 싶어. 딸 이름이 뭐예요? 하연이. 하연이 오늘 재밌어요? 커트쇼 때문에 네가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서 고마워요. 저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 예, 사랑한다. 박다연 사랑해. 행복하게 살자. 아, 좋다. 아, 너무 따뜻하다. 좋다, 또 좋다. 아이고. 와서 프로포즈 해. 야, 프로포즈 해. 그래. 네. 나중에, 나중에. 자, 당첨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주문자 100원 드는 문자, 888번 혹은 커트쇼 홈페이지 당첨 신청 게시판으로 당첨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관리금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네. 커트쇼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청취율 1위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커트쇼를 엄청 들으세요. 자,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빠밤! 네, 고용보험에 제가 중간에 군대도 다 사실 뭐 다시 또 이
김동현 네. 어. 아이가 3명이 와. 생기는 와. 역사적인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러네. 와. 하은지 씨. 어, 하늘 오빠 점점 잘생겨지네요. 이제 하은지 씨 생각입니다. 어, 네. 은지 씨 생각 존중해요. 네. 아유, 바람직합니다. 네. 자, 아니 씨, 중간만 네. 가자,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네네네. 자, 코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저희 셋이고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아, 잠깐만.